이번 영상은 여러 번의 고민 끝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을 한 이유는 이 영상의 내용이 학회 차원이나 뇌혈관 질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의료인들의 반발 등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또한 요즘 많은 병원에서 광고하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도 많고 심지어 반감이 생기는 내용의 광고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인이 하는 치료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경험을 해본 후에야 합리적인 비판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저는 다른 병원에서 다른 의사가 시행하는 뇌혈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대학병원 전임의 시절에 친할머니께서 뇌경색을 진단을 받고 지방의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할머니께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아스피린이라는 경구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가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와서 걷기조차 못하는데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재활병원으로 전과해서 재활치료를 하면서 회복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 말고는 해줄 게 없다는 말을 했다는 하소연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아마 유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에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의사가 아닌 가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했는데 마비가 있는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지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뇌출혈처럼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경우는 신경학적으로 급속히 나빠지지 않는다면 골든타임이 비교적 충분합니다. 오늘 뇌출혈이 생겼다 하더라도 약물로 뇌부종을 가라앉히고 지혈을 유도한 후에 하루 이틀 뒤에 뇌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뇌경색은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치료가 이루어져야만 뇌경색을 유발한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6시간이 지난 후에 뇌경색을 발견하게 된다면 실제로 할수 있는 치료라고는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으면서 재활치료를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저의 은사님들이 수련 과정을 하던 3, 40년 전이나 요즘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아무리 훌륭한 병원을 간다고 한들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처럼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지나면 비록 마비나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심각하더라도 특별한 치료를 기대하기 힘들고 재활에 나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정말 안타깝고 막막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 역시 제 가족이 그런 일이 생기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게 되면서 왜 다른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보지 않는 걸까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름 남들보다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몇년 전에 일본 규슈 대학에 있는 후배의 도움으로 규슈대학 줄기세포 클리닉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하의 실망감만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혼자서 공부를 하던 중 나와 같은 고민을 먼저 해봤고 실제 임상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는 없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저에게 많은 용기와 지식 그리고 지혜를 주신 김현수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영상이라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김현수 원장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당시 원장님께서
줄기세포 치료를 원하는 대부분의 환자가 신경계 질환 환자이기 때문에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이 분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 더 용기를 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제 내경색 환자에서 시행을 했었던 줄기세포 치료 케이스를 두 개 정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68세 남자 환자로 갑자기 발생한 뇌경색으로 언어장애가 생겨서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골든타임이 지나서 발견되었던 분입니다. 재활치료를 하며 지켜보자는 의사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어떤 치료라도 받아보시겠다고 한의원, 대체의학 및 여러가지 치료를 시도하고 있던 중에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줄기세포의 배양이나 조작이 없이 자신의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분리 및 농축만 하여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분 역시 자신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분리 농축 후 혈관으로 주입을 했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항노화 목적의 줄기세포 치료와 뇌질환의 줄기세포 치료는 치료를 할 때 명확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뇌의 혈관 장벽이라는 것인데요. 이 장벽이 열리지 않으면 줄기세포를 주입해줘도 실제로 뇌혈관에서 뇌세포로 줄기세포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치를 하고 나서 줄기세포 치료를 두 차례 시행했었고 아주 드라마틱한 개선이 되었던 분입니다. 증상만 좋아졌다고 하면 안 믿을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 전후 MRI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MRI를 보시면 좌측 MRI에 네모칸 처진 부위 안에 하얀색 부위를 보십시오. 뇌는 정상적으로 진한 회색으로 보이지만 뇌경색을 알아서 뇌세포가 파괴가 되게 되면 뇌가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뇌가 하얗게 변한 주위 주변으로도 옅은 흰색 부분이 있습니다. 진한 하얀색일수록 뇌세포가 거의 다 죽은 거고 겉에 있는 옅은 하얀색은 살아있는 뇌세포와 죽어있는 뇌세포가 섞여 있는 부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줄기세포의 목적은 완전히 죽어있는 신경세포를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완전히 죽은 신경세포 말고 그 주변에 살아있는 세포, 죽어있는 세포가 섞여 있는 부분은 다양한 면역 반응, 염증 반응, 혈액순환 장애 등에 의해서 살아있는 세포도 죽게 되는 섞여 있는 부분의 세포들을 살리는 게 줄기세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주입을 해주면 살아있는 세포와 죽어있는 세포가 섞여 있는 부분이 기능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MRI에서도 보시면 이 섞여 있던 부분이 정상 뇌세포 색깔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제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숨골이라고 하는 뇌간의 뇌경색 후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했던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의료인이었고 이분 역시 두 번의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뇌경색 부위는 화살표 부위처럼 하얀 반점으로 보입니다. 치료 전에 하얀색 반점이 이렇게 보이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두 번 시행하고 나서 하얀색 반점이 거의 대부분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얀색 반점이 없어졌다고 뇌경색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뇌경색으로 뇌세포가 손상이 돼서 후유증이 남았을 때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회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복 여부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살아있는 세포와 죽어있는 세포가 섞여 있는 부위가 살아나서 재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섬유화나 괴사로 인해서 죽어서 기능을 못하느냐 이 두 차이에 의해서 회복력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차이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뇌혈관 질환에서 줄기세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뇌세포를 재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 죽어있는 세포가 섞여 있는 경우에 이 운명을 결정할 때 죽어있는 세포로 갈 수도 있고 산세포로 갈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세포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기능을 살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줄기세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 사례보다 MRI상에서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였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치료 후에도 걷는 것이 크게 달라져 보이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실망을 했었지만 환자분은 어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느낀다라고 나름 만족을 표현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마비 증상이나 MRI상에 보이는 뇌경색 부위가 개선이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었지만 비교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진행한 치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개인 의원에서 했던 치료였기 때문에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사분들도 대다수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학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 이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를 했던 환자분들이 저와 친분이 있는 분들이거나 그 환자분들의 가족이나 지인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족에게 뇌경색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또는 제가 직접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꼭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줄기세포가 골수가 좋냐 지방이 좋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환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뇌경색 후 마비 증상이 있을 때 재활치료 말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좌절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뇌경색의 경우에는 만성기에는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급성기에는 줄기세포 치료가 손상된 신경의 기능 회복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한 트렌드는 만성 뇌경색이 아닌 급성, 가능한 빠른 시기에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하는 게 예후 면에서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뇌경색 환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할 때 중요한 여러 포인트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뇌혈관에서 뇌세포로 줄기세포를 전달시켜 줄 수 있기 위해서 뇌혈관 장벽을 뚫는 것, 열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채취를 할 때도 골수에서 하든 지방에서 하든 중요한 것은 너무 센 압력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빼게 되면 세포가 깨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는 의사들이 들어서 필요한 내용일 거라서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 환자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적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닌 약물 독성에 의해서 일시적인 치매에서는 개선이 된 경우를 보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가 회복이 된 경우를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시중에서 광고를 하는 혈액 줄기세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 혈액을 채취를 해서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치료한다는 내용이나 줄기세포를 냉동을 시켜뒀다가 해동을 하면서 조금씩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이 몇 년간 뇌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했던 제 경험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뇌경색을 앓고 나서 사실 대안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급성기에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뇌 마비 증상, 언어장애, 신경학적 후유증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줄기세포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